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 자녀들 국가보호 장치 마련대안,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두 아들 살해를 한 엄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자녀 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거리로 나앉을 생각을 하니 비참했다. 따라 죽으려 했다. 네,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며 이자 연체로 집까지 압류당한 상황이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한 압박감을 받았으며 남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해 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거리에 나앉을 생각을 하니 비참해 아이들을 살해한 뒤 따라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특히 발달장애 가정에서는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가 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돌봄 부담, 자녀 살해 수십 년, 이제는 비극의 연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년 선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자녀 살해 부모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 자녀 살해 부모도 가중처벌 목소리,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49제 지내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예비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를,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나 혼자 죽고 싶 겠죠. 자녀를 죽이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지? 라는 게 가장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먼저 죽이고 부모도 뒤따라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만 죽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은 얘네들은 누가 돌보지? 응? 얘네들은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먼저 살해하고 이제 부모도 죽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요즘에 많은 그 영화들도 죽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단은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인격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 아이들의 살아갈 인생이 있다라는 생각을 부모들이 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을 책임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부모가 1억의 빚을 져가지고 부모가 자살을 하고, 자녀까지 지금 초등학교 두명 아이를 죽였는데, 자녀까지 죽인다. 그러면은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자녀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있고 그것이 안내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부모들이 책임져야 돼야 된다라는 이 강박감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이 사건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뭐 베이비 박스에다가 아이를 놓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어쨌든 입양이 되든 어떻게 되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겠지라는 그러한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야 되죠. 참 우리 사회 곳곳에 가장 큰 비극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 가슴이 어땠을까요? 또 자녀 가슴이 어땠을까요? 엄마가 내 목을 잘라 죽인다 그럴 때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네? 이런 비극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가지고 서민들한테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주면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뭐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저희가 그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 커뮤니티에 가면은 여기에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이렇게 해서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